안녕하세요. 청담동 제스트바를 운영하고 있는 바텐더 김노형입니다. 오늘 저는 크림트키스 퀴베브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크림트키스는 구스타프 크림트의 150주년 탄생을 기념해서 만든 오스트리아의 스파클링 와인으로서 제트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레이블을 보시면 크림트키스의 더 키스 작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아주 로맨틱한 와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크림트키스 퀴베브리와 슈퍼카시스, 데드랜 슈퍼카시스를 이용해서 만든 피드 로얄을 준비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칵테일이죠. 보통 탄산이 들어가는, 탄산수가 들어가는 모히또를 스파클링 와인, 클림트 퀴베브리를 사용해서 만들어 드리고요. 세 번째는 프렌치 75라고 하는 스파클링 와인 칵테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타니스트 진과 레미 마틴 VSOP를 사용해서 프렌치 75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클림트 키스 퀴베브리를 사용해서 만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